라이너, 삼계절용 침낭, 그리고 비비셀. 침낭이 여기에 좀 살짝 젖었거든요. 이게 왜 젖었냐면, 저기 머리맡에서 타프, 결로 생긴 부분하고 닿아가지고 좀 젖었어요. 원래는 완전히 덮어버리면 젖지 않겠죠. 근데 별로 춥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열어놓고 잤더니 여기만 살짝 젖었고요. 확실히 화팩이 있으니까 춥지 않네요. 어젯밤에 하나도 안 추웠고요. 오히려 더웠어요. 더워가지고 전면부를 개방하고 잤을 정도인데 춥지 않더라고요. 여기가 아시겠지만 바람골이에요. 양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타프 잘 견뎌줬죠. 팩다운을 좀 촘촘하게 했더니 충분히 버텨줬고요.
덥긴 한데 오히려 바람이 시원하고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춥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충분히 잘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. 어제는 좀 망설였거든요. 여기다가 타프를 칠까? 그런데 충분히 좋네요. 멋진 박지입니다.